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게 하는 1월 3시간 시즌 3 29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10월 2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빌링턴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신학자는 많으나 무릎을 꿇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말인 즉슨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은 혹 늘어나는지 모르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1호3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욥기 7장 3절, 4절, 5절과 11절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경책 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7장 3절, 4절, 5절 그리고 11절입니다. 먼저 3, 4, 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덩이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번째 충고를 하고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의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6장이고 오늘 7절은 욥의 두 번째 대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욥의 괴로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됩니다. 사실 욥의 병이 지금 무엇인지 그 병명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욥기에 나오는 그 병의 증상들을 보면은 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 뭐 이런 걸로 보아 임파선 결절로 뭐 부은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심한 부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 피부병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상피병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상피병은 5절의 묘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병은 실 모양의 가느다란 몸통을 가진 기생충으로 감염이 일어나고 림프 부종을 만들고 이 경우 피부가 두꺼워지고 붓는다고 합니다. 피부 겉은 딱딱해지고 피부 안은 고름이 차고 이것이 터지기도 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가려움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 욥이 피부병을 가졌다면 아마 욥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쫓겨나 부정하다라고 하여 어쩌면 마을 밖에서 혼자 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짐작하는 학자도 있고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 이 병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 피부병을 앓는 시간이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오래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 피부의 병으로 말미암아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이 병이 아마 요배 때에는요 치료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하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병에 걸리면 그냥 오랜 기간 고생고생하다가 결국은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마 욥도 이 병을 앓다가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절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다.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마을 안에 자기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한 채 그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겠다 예상하였던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악화가 되어 가니까 욥도요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상황에서 불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욱 이상한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불평의 내용은 뭐냐?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자,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자, 욥이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욥의 불평이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것과 동시에 욥의 불평은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 불평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혹독한 시련과 환난 앞에서 불평이 나오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문제를 씨름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를 왜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불평을 안 하면 더욱 좋겠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탄식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불평을 아예 안 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은 때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혹 그렇게 불평의 때가 되어도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사주지 않는다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떼쓸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죠. 엄마 아빠 사줘 그러면서 마트에서 불평하고 떼쓸 수 있죠. 뭐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집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집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했죠.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또 심지어 아이들도
불평이 있을지라도 집에 있습니다. 아빠에게 다 막 때를 부리고 엄마에게 사정사정 할지라도요. 불평에도 집을 나가지는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입이 대빨이나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욥이 받았던 그 고통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욥은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입이 불평을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인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 불평이 믿음이 없는 불평이 아니요. 그 불평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불평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불평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꾸는 한 주가 또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